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15강이죠. 164쪽에 갑오개혁을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오군란, 갑신정변 정리하고 위정척사파, 외국과 교류하지 말자. 그 다음에 개화파는 외국과 교류하자. 또 개화파도 온건과 급진으로 나눴었고요.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이 있었던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을 자 청나라에게 해품을 요청했다가 일본이 들어온 상태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동학의 순서 기억하시고 164쪽의 갑오개혁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봤으니까 161쪽에 청일전쟁을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청나라가 동학농민운동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일본이 텐진조약으로 들어왔다가 일본이 그대로 나가면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쫓아가서 어떡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죠. 자, 결과 청나라 일본 간의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안 봐도 뻔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이 조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청나라, 앞으로 우리는 조선에서 손 뗄게. 일본 너희가 조선 먹어. 이게 다겠죠. 뻔합니다. 여기 뭐 랴오뚱반도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청나라 일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자, 일본 입장에서 정리해봅시다. 강화도 조약 이전부터 그렇게 조선 먹으려고 난리 치다가 청나라에게 밀리는 것 같더니 무리해서 청일전쟁 일으켰는데 드디어 어떡한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우세한 겁니다. 살짝 한번 정리해볼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청일전쟁 끝나면 자 조선에서 누가 우세하냐? 이걸 정리하면 돼요. 조선에서 지금 누가 우세합니까? 청일전쟁은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본이 우세하죠. 그럼 일본이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맺으면서 조선을 딱 먹으려고 봤더니 밑에 동아시아의 정세라 그래서 삼국의 랴오뚱 반도 반환 요구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딱 네모 쳐놓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삼국 간섭. 시험에 나옵니다. 삼국 간섭. 뭐라고요?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조선 먹으려고 딱 봤더니 누가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가. 야, 러시아가. 일본에. 야, 너 왜 조선 괴롭히냐? 괴롭히지 마. 그리고 왜 청나라한테 전쟁해갖고 랴오뚱반도 가져가냐? 돌려줘. 이렇게 한 거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혼자 그랬으면 어떻게 한번 맞짱이라도 한번 떠봤을 텐데 프랑스하고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말대로 랴오뚱반도 돌려주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조선에서는 누가 우세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세한 거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뒤에 있을 거니까 볼 거예요. 갑오개혁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일본 입장에서 아씨 그렇게 응? 어렵게 청나라 전쟁 일으켜갖고 결국 조선에서 우세한 걸 찾았더니 뭐야 이번에는 러시아가 들어와서 또 짜증나게 하네.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선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895년에 1년 있다가 뭘 일으키는 거예요?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왕을 왜냐하면 명성황후와 고종과 명성황후와 왕과 왕비가 우리나라는 당시 약간 친러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왕을 직접 죽이기는 그렇고 명성황후 국모인 우리 왕비를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친일적인 내각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조선에서 누가 또 우세한 거예요? 일본이 또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어라 저 독한 놈들 왕비를 죽였네. 아 이 독한 놈들 정말 독해. 저 놈들은 안 되겠다. 러시아의 또 영향력이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러시아가 누구에게 고종에게 접근을 해서 야 고종 야 왕 저 일본 독한 놈들 봐봐. 네 마누라도 죽였잖아. 왕비도 죽였잖아. 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우리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자. 이게 뭐예요?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님이 피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러시아 공사관 어디 있냐 물어보면 러시아요. 아니죠. 미국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죠. 서울에.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국 대사관은 미국 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이나 뭐 LA에 있겠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 공사관은 한양에 있는 거예요. 건물만 옮긴 건데 한 나라의 임금님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지만 당시에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대인데 나라의 주인인 왕이 쪽팔리게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 왕을 거의 반강제로 납치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러니까 다시 또 러시아 영향력이 우세한 거고 일본이
을미사변 일으키면서 다시 또 계속해서 영향력 우세하려고 싸우는 거고 언제까지? 1904년의 러일 전쟁까지. 결국 근현대사 파트는 조선을 놓고 누가 먹느냐 이거 싸움이잖아. 이때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뒤지게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뒤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오개혁이 여기 보면 164쪽하고 5쪽에 보면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검정고시 한 10년 정도 구분해 보면 우리 검정고시 한국사에서 갑오개혁을 1차, 2차로 구분하진 않는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서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갑오개혁을 1차, 2차, 2차는 정확히 따지면 1894년에 갑오년이라 95년에 을미년이 일어났거든요. 요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갑오개혁의 중요 사건들. 갑오개혁에서 어떤 개혁 내용이 있는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는 1차 김홍진대가 다 필요 없고요. 자, 갑오개혁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네모 딱 치시면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초정부적인 기구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개혁을 다 합니다. 주요 개혁을 봐야 되는데 165쪽에 위에 보면 정치에서는 왕과 정부가 하는 거 분리, 6조를 팔아문으로 왕실 사무는 국내부 담당, 과거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나마 정치에서 중요한 게 과거제 폐지 정도. 자, 경제에서는 국가의 재정, 나라의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일어나 한 군데서 하라고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제발 돈 막 여기저기서 갖다가 쓰고 하지 말고 나라에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한 군데서 해라. 요거 강조했고요. 뭐 나머지 한번 보고 도량형 통일 같은 거. 도량형은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 마일 쓰고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쓰고 미국은 파운드 쓰고 우리나라는 킬로그램 쓰는데 이거 뭐 무역할 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한 나라 안에서 이 단위가 다르면 경제활동하기 힘드니까 이걸 통일하고요. 포인트! 갑오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모 딱 치시고 별표 치십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신분제가 폐지됐죠. 이게 하이라이트죠. 신분제 폐지. 드디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었던 양반이니 노비니 이런 거 싹 다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우리가 노비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야 돌쇠야 물 떠와라. 그럼 내 마님하고 떠오도 내가. 돌쇠야 물 떠와라. 그러니까 마님이. 그 돌쇠가 네가 뜯어먹어. 하루아침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분제가 폐지된 건 갑오개혁 때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나라가 온 나라가 평등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계속해서 신분제 차별은 남아있습니다. 꾸준히요. 자, 과부가 재혼 안 됐었죠. 근데 허용하고 뭐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금지시키고요. 요 정도를 갑오개혁에서 중요한 걸로 보면 돼요. 왜 2차 갑오개혁에선 중요한 게 크게 없거든요. 자, 2차 갑오개혁이 있는데 요거는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잡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의 특징은 양과 반가로 이번에 특징에서 홍범 14조다. 이걸 반포합니다. 고종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크게 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어요. 고종이 요걸 반포했고 166쪽에 넘겨보시면 반가로 5번 교육에서 교육 입국조사 한 번만 체크해보세요. 이거는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니겠느냐. 즉 교육이 잘 돼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해서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한성 사범학교. 사범학교는 사범대죠. 선생님이 양성하는 학교,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제가 요 앞 시간에 그 지금 15강 시작할 때 요거 설명드렸던 게 1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1894년에 청일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 일어날 때쯤 청일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우세하니까 삼국간섭. 삼국간섭 딴 거 필요 없어요. 러프도. 나라 이름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다음 중 삼국간섭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닌 것 해서 러프독 써놓고 다른 나라 하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러프독이 삼국간섭을 하니까 일본이 주도권을 다시 러시아에게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미사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을미년에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데 우리 명성황후가 즉 나라의 어머님이라고 하는 국모가 어디 뭐 딴 나라 가서 명성황후가 딴 나라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뭐 서울이 아니라 어디 뭐 대구? 부산? 뭐 강릉? 어디 바닷가 놀러 가서 아니면 어디 뭐 여행 가서
거기서 시해를 당했으면 그것도 억울한 일일 텐데 우리나라 궁 안에서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궁 안에는 분명히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이라든가 군대가 있을 텐데 걔네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때 당시 이미 우리나라 안에 친일적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걸 우리나라 안방 같은 우리나라 궁궐 안에서 우리나라 왕비가 시해 당했다는 것은 일본의 어떤 굉장히 악랄한 그런 면모를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쪽팔리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무리한 작전이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럼 다시 또 일본의 영향력이 일어난 상태에서 커진 상태에서 일본이 뭐합니까? 을미개혁을 하죠. 자, 아까 갑오개혁은 뭐 과부의 제가오형 신문제 폐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면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일으킨 다음에 일본이 일으켰던 건데 을미개혁의 포인트는 자 사회의 단발령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다 들어보셨죠? 왜 일본은 그렇게 우리보고 단발하라고 날린 거예요? 지들이 머리를 길든 말든 뭔 상관이야.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발령이 야 너희는 너희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 위생이 좀 안 좋아. 머리 길면 깎기도 힘들고 여기서 뭐 이 나오고 별로 안 좋으니까 근대적으로 좀 깎자 해서 단발령을 주장한 건데 겉으로는 그렇고요. 속으로는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발부 수지부모다 해서 우리는 성리학국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효의 시작을 뭐라고 봤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 하나하나를 보존하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봤거든요. 회 머리를 결혼한 사람 상투 틀고 남자도 머리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자르기 위해서 단발령을 강조한 거죠.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효의 시작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장 큰 불효? 유교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불효예요. 그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올해도 벌써 7년째 되고 애가 이제 6살, 4살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못 느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너무 아파서 어린애가 먼저 죽었거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아 너무 안타깝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뭐 밤에 뭐 TV나 뭐 이런 거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가 우리 와이프도 옆에 있는데 가끔 애가 뭐 먼저 죽었거나 아니 많이 아프거나 그런 뭐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떨어져요. 그리고 빠딱 일어나서 안방에 가서 우리 아들들 잘 자고 있나 봐지게 돼요. 그럼 너무 세근세근 잘 자고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아기 낳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철이 든다 하잖아요. 철이 든다고 생각해봤더니 내가 만약에 먼저 어떻게 잘못돼서 죽으면 내 자식들도 문제지만 나를 낳아주신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딴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부모님에게 조금 물려주신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본 거고요. 자, 을미개혁은 단발령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바로 위에 반가로 이번에 태양력 선택. 우리 지금까지 음력 썼잖아요. 지금도 음력 씁니다만 뭐 구정이다 추석이다 다 기본적으로 음력을 세잖아요. 근데 국가의 공식적인 건 다 이때부터 양력. 을미개혁은 세 가지입니다. 단발력, 태양력, 그 다음에 맨 밑에 의학에 나오는 종두법. 요 의학에 나오는 세 개. 태양력, 단발력, 종두법인데 하이라이트는 을미사병과 이 단발령이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바로 밑에 나왔죠. 을미의병. 자, 의병은 뒤에 정리를 세 가지 할 거예요. 을미을사 정리가 있는데 을미의병 왜 일어났느냐? 딱 하나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원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위정척사를 계승했으며 자, 요거까지 했으니까 이제 뒤에 보면 아간파천 나오겠죠. 168쪽입니다. 맨 위에 봤더니 이건 을미의병 연결되는 거죠. 유학자들이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으며 자 이제 을미의병은 고종이 나와서 단발령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의병을 해체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 의병들에게 임금님 야 근데 양반들 왜 의병 일으키고 그래? 나 단발령 안 할 테니까 알았어 해체해 해산해. 그러니까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양반들은 성리학자고 유교학자인데 제일 중시한 게 충과 효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나와서 야 해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양반들은 반외세 성격으로 일으켰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해산했다는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자 아간파천 있네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님이 피신했다. 이제 한 1년 정도 피신해 갑니다. 말이 피신이지 사실상 러시아에게 반강제로 납치해 간 거죠. 같은 한양 땅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것도 치욕스러운 사건이니까 요때 여러분들 자 아간파천 시기가 나오면 요건 기계적으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다. 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강이, 즉 힘센 나라들이 이권, 뭐예요? 우리나라 돈 되는 것들을 다 가져간다고요. 왜요? 나라의 주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같은 한양 땅에 있어 나라의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시 나라의 주인은 왕인데 왕이 지금 다른 나라 공사관에 창피하게 도망가 있으니까 열강들이 이때 돈 되는 것들 뭐 삼림 체벌권 뭐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고 연결해 보세요.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이제 독립협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독립협회가 여러 가지 주장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열강이 이권 침탈 때 야 우리나라 임금이 없는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 돈 되는 거 다른 나라 다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왜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우리 주체적으로 한번 외국을 막아보자라고 독립협회가 등장하는 거죠. 갑자기 독립협회가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해야겠네요. 최초의 근대적 개혁입니다. 봉건제 탈피했다 딴 거 필요 없고 봉건제 탈피의 하이라이트는 드디어 신분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하지만 결정적인 아쉬운 점 일본의 영향력 아래 결국 이 갑오개혁은 뒤에 을미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서 지들 나름대로 개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는 기반을 만들어줬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입니다. 우리 사실상 시험에는 독립협회만 나오는데 이거 아간파천 시기에 독립협회 말고 여러 단체들이 막 이것저것 생겼는데 왜 독립협회가 많이 나오느냐? 왜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아까 제가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평등사회로 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독립협회 때는 그 당시 도축업자라고 멸시받았던 백정, 뭐 노비 출신, 뭐 평민, 뭐 상공업자, 뭐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과정. 서재필 급진개혁파였거든요.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독립문, 자 독립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신문도 기억해야 되고 뒤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만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입니다. 우리 여기 파트에서는 최초 들어간 게 많아요. 좀 어렵지만 기억해줘야 됩니다. 최초 들어간 건 일단 기억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전에 다른 신문이 있어요. 한성순보라고 있는데 그거는 한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최초의 한글신문이고 영문판도 있었고요. 외국에 우리 사항을 알리기 위해. 그 다음에 독립문도 만듭니다. 독립문이 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영은문이라고 해서 당시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맞아주던 행사를 하던 문이 있었대요. 이걸 헐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청나라에게 더 이상 이것저것 바치거나 뭐 이렇게 안 하겠다는 자주적 의미가 있죠. 그걸 헐고 더 뜻깊은 건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서재필이 갔다 온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 돌아온 다음에 독립신문과 독립문을 건설해서 오른쪽 위에 활동 보면 참회의 장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천민 출신, 백정 출신 이런 거 안 따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반가로 이번에 독립문 만들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합니다. 이 강연회와 토론회를 밑에 보면 반가로 4번에 나와있죠. 뭐라고 불러요? 만민공동회. 만민 누구나 누구나 종로 한복판에서 누구나 뭐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연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백정 출신이건 천민 출신이건 상관없이. 그 다음 이런 만민공동회가 여러분들 여러 사람에게 인기를 끄니까 아간파천에서 1년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10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왔던 고종이 야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는 걸 하는데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더라. 너희 관민들, 관민이 뭐죠? 관청, 지금을 따지면 공무원들 앉아갖고 손가락만 빨지 말고 너희들도 나가서 만민공동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듣고 너희들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의 관리들, 지금을 따지면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토론하고 회의를 했다. 이게 관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민중들의 토론회 같은 거죠. 여기에서 헌의 6조 같은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요. 자, 이 주제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독립협회가 헌의 6조를 주장하게 됩니다. 역시 170쪽에 헌의 6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해산. 당시의 정부 관료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세력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수적인 세력들은 시대가 바뀌고 자꾸 이것저것 개혁적인 내용 주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근데
당시 독립협회가 워낙 개혁적인 걸 주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산하는 거예요? 세력 확대해가는 독립협회 위협을 느낀 보수 세력들이 고종의 독립협회를 모함합니다.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 공화정은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2015년 현재 헌법 조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의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거든요. 국민이 뽑은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공화정 수립하려고 합니다. 공화정 수립하려는 것은 임금님 고종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독립협회를 모합해서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충돌을 시킨 다음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밑에 나름대로 의의는 있습니다. 자유민권, 자강개혁, 민중의 역할도 강조해서 민중의 지지를 상당히 이끌어냈다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만 한계, 미국, 영국에는 우호적이었고 이권 침탈, 특히 외국 세력들이 이것저것 가져가는 것을 약간 묵인했었다는, 폐해를 묵인했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주장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171쪽에 보면 이제 고종이 마감파천에서 돌아온 다음에 독립협회가 빨리 돌아오라 환궁, 컴백궁을 요구했고요. 임금 쪽팔리기 어디가 있는 거야. 컴백궁 요구했고 백성들도 계속 요구해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1년 만에 경운궁, 원래 임금님은 경복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경복궁은 자기 와이프가 마누라가 죽었던 데라 찝찝하기도 하고요. 경운궁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좀 더 가깝대요. 무슨 뜻이에요? 여차 또 뭔 일 생기면 또 가겠다는 뜻이죠. 약간 이것도 아쉬운 점인데 어쨌거나 돌아온 다음에 굉장히 지금 어때요? 쪽팔리잖아요. 돌아온 상황 보니까 나라가 지금 뒤에 나올 겁니다만 또 러시아, 뭐 일본, 청나라, 미국이, 프랑스가 돈 되는 것들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가 자주국가다라는 걸 널리 퍼지기 위해서 바로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럼 이때 러시아하고 일본은 뭐하고 있었냐?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가 광무개혁할 때 이것저것 간섭할 거 아니야? 다행스럽게도 당시가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고종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주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갑오개혁, 을미개혁에 비해서 광무개혁은 상당히 자주적인 개혁입니다. 부국강병 추진하고요. 열강의 경제적 침탈 대응하기 위해서 자 광무개혁의 포인트는 구본신참이에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근데 뒤에 광무개혁에 한 개 나올 겁니다만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너무 옛것을 바탕으로 했어요. 즉 너무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옛것을 바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개혁이었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라 그래서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걸 만들고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황제가 누구예요? 뭐 다른 왕 뽑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황제로 올라가고 황제의 권한만 당시 세계적으로 대부분 왕의 권한을 점점점 줄이고 백성들 주민 어떤 시민들의 권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독립협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광무개혁으로 황제의 권한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개혁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나마 광무개혁이 시험에 나오면 경제에서 여러분들 뭐 내장전 요거 크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경제 172쪽에 반가로 4번 경제 점 3번째 점 4번째 요거 기억하실까요? 양전사업의 지게 발급이다. 양전사업 뭐냐? 전국의 토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전근대사에서 계속했는데 나라에서 토지 한번 다시 조사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대로 조사해서 이 땅이 철수 땅인지 영위 땅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지게 발급, 토지 증명서입니다. 토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금, 재정을 확보하고 외국이 자꾸 땅 가져가는 거 막기 위한 거죠. 양전사업의 지게 발급이요. 토지 증명서라고 보면 되고요. 자, 군사도 갑오개혁, 을미개혁과는 다르게 이 광무개혁이 자주적인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시위대 설치하고 황제가 육해군 통수권 다 차지하면서 무관 양성을 위해 무관학교? 무관학교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육사, 공사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73쪽에 의의와 한계. 아쉬운 점. 의의는 외세를 배제한 황제 중심의 자주적 개혁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런 극한 대립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주적 개혁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지배층 중심이었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열강의 간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것도 있고 가장 아쉬운 점은 너무 보수적이었다.
너무 구본신참에서 옛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옛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보수적이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174쪽에 러일전쟁.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174쪽에 러일전쟁부터 쭉쭉쭉쭉쭉쭉 178쪽까지 보면 174쪽부터 178쪽까지는 뭐냐? 러일전쟁 끝난 다음에요. 뭐라고요? 러일전쟁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러일전쟁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일본 이기잖아요. 그럼 일본은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뭐 꿈에 그리던 조선을 먹을 기회가 생긴 거죠. 청나라 떨치고 일본 떨쳤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하나둘씩 조선에 있는 걸 뺏어가는 과정입니다. 요게 지금 174쪽부터 178쪽에 나와 있는 거죠. 요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하나씩 뺏기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끊었다 갈게요. 강을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16강에서 일제 국권 침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뭐 갑오개혁, 동학 이후에 갑오개혁,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활동, 광무개혁까지 개혁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러일전쟁부터 16강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